계속 MC로 했다가 오늘은 그냥 게임하러 온 느낌? 재밌겠다!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겠다. 안 뜯겨야죠. 그거 제일 큰 법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좀 이상하지만 한국에서 온 서울 사는 29살 이승철이라고 합니다. 호구가 어떻게 됐어요? 제가 사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짓말은 좀 티가 나는데 그래도 오늘은 톡으로 이제 속이는 거니까 표정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분들은 마미 이렇게 영어식 하시고 계시는데 원래 마미예요. 우리 말레이시아 클란탄 지방에서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 클란탄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 김치는 거의 소울푸드잖아요. 그 정도 비슷한 등급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역시인가? 난 거짓말에 재능이 없나? 이런 느낌? 띵띵 티 났어요, 솔직히. 띠미 제일 의심했던 거는 저도 베트남 사람인 척 하면은 이 음식들을 언급할 것 같은? 한국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집에 있을 때 라면 아니면 김치찌개를 간단하게 꺼내 먹는 것처럼 저희도 집에 있으면 팟까파오를 간단하게 먹는 메뉴인 것 같아요. 나 이거 본 적 있는데? 왜 익숙하지? 그래서 나도 아는 게 있네. 아니, 띠님이 왜 저를 의심하셨지?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냥 계속 태국 정보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기를 찜해가지고 자기도 복수하려고 저를 찜한 것 같아. 요! 바나나 보트. 아우, 파타야 가면 바나나 보트 다 하죠. 웨이크보드도 많이 하고 수상 스키도 많이 하고 슬라이드도 하고 그리고 수상 레이저보다도 워터파크도 굉장히 많이 가요. 우리는 너무 더우니까 워터파크 가는 문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친구들끼리.
아시아 나라는 1년 내내 더워요. 그래서 겨울 방학보다는 여름 방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. 네. 속이 후련했냐? 너무 부러운데? 제가 보낸 사진 그거는 그 미얀마의 국민 요리로서 그 무조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요리예요. 그 생선 수프에다가 담긴 쌀국수예요. 미얀마. 근데 미얀마 언어로 모힝가라고 불러요. 신기하게 그 모힝가는 국수를 짧게 썰어주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는 건 아니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아침 식사예요. 그런 걸 들으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싸기도 하고. 그걸 뒤에 그 말레이시아 없었으면 저 태국 야시장인 줄 알았어요. 비주얼이 너무 똑같아가지고. 근데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바로 태국 밑에 있으니까 우리 이웃 나라거든요. 붙어 있어요, 나라가. 그래서 좀 서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. 그 음식 사진을 보고 많이 배고프게 됐어요. 야, 그거는 태국 학생이라고 하면 등교할 때 그냥 먹으면서 등교하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될걸요?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메뉴이기 때문에 좀 제발 누가 이거 좀 알렸으면 좋겠어. 너무 맛있는 메뉴여서 진짜 짱이에요.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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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나는 그래도 연영과 짬밥이 있구나. 발음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. 저도 약간 좀 그래도 게임이니까 신경 써서 했는데 반응들이 나와가지고 뿌듯했죠. 제발 나만 지목하지 마라. 하던 마음이었는데 진짜 다행이었죠. 좀 그때 보시면은 제가 막 땀도 나고 이러다가 지목했을 때 휴 했을 거예요. 말해도 돼요? 이제? 안녕하세요. 말해도 되죠?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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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알았네요. 안녕하세요. 가장 오른쪽에 계셨군요. 다들 근데 닉네임이
저 텐님 너무 궁금했었는데 텐님이신가요? 아 텐시세요. 선플라워님 너무 여자 같았고 마미님이시죠? 아 yes, I'm 마미. 그럴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렇죠. 아 전 띠미였어요. 아 띠임. 마미님이 너무 처음부터 몰아가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당황했습니다. 어땠어요? 좀 소감 한마디씩 하신다면? 다들 다 타자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위축이 됐어요. 빨리 대피해야 하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. 계속 늦춰요. 저도 난 더 빨리 해야겠다 이 느낌 너무 크게 받은. 다들 왜 이렇게 빨라요? 근데 한글 치는 게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한국 분이시니까. 제가 제일 느리겠어요. 아니 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말을 많이 하시지? 거짓말 하시니까. 생각을 하다가 쓰려고 하다가 이게 다른 얘기 나오니까 까치워요 그냥. 이 두 분도 너무 빠르세요. 그리고 뭐 아니 뭐 그 이런 한국 말투가 와 신기했어요. 아니 근데 베트남인인 척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검색하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거기서 뭐 갔다 왔어요? 베트남에 살다 왔어요? 아 네 열심히 이제 정보를 검색을 했었죠 저도.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네. 알게 된 정보들인데 네네네. 알면 알수록 좀 더 알아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뭐 신기한 얘기 없었어요? 뭐 기억나는 거라든지? 전 진짜 개인적으로 아세안 같은 아세안 아래긴 한데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. 그래서 저도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맞아요. 저는 솔직히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, 인도네시아 사실 채팅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 유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도.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엔딩 퀴즈를 잊지 않으셨죠? 꼭 댓글하면서 우리 퀴즈를 맞춰주시면 우리가 상품 드릴 거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? 하나, 둘, 셋! 안녕! Thank you.